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조금 네. 특별한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아티스트를 초청하여 그들의 무대와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페달보드를 소개하는 아티스트 기업. 네. 아, 이게 드디어 됐네요. 은총 씨가 낸 아이디어고요. 네. 이게 사실 이게 제가 한 3년 전부터 네. 말씀드렸던 건데 이 새해 네. 드디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아, 이 아티스트 기어 특집 은총 씨의 수건 사업이었기도 하고 사장님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네. 특집이긴 한데 이 실제로 세상에 굉장히 다양한 연주자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페달보드는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라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 목마름을 저희가 다 충족시켜드리진 못하지만 일부를 충족시켜드리고자 한 게 첫 번째 이유. 네. 두 번째는 준영 씨가 오는데 네. 뽑아 먹을 수 있는 만큼 뽑아 먹자. 맞습니다. 네. 오늘 디지텍의 이펙터들만 들고 와도 되지만 네. 그렇게 보낼 수 없다. 한 편은 더 뽑아 먹자. 네. 라는 생각에 준비한. 아, 네. 박준영 특집입니다. 아, 네. 그 이게 아티스트 초청 1회죠. 그죠? 이 뭐 이 아, 팩타만에서는 이제 그 첫 손님 첫 게스트인데 영광이네요. 네, 과연 2회가 몇 개월 뒤에 될지 네. 그거는 약간 의문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아마 2회 아티스트는 은총 씨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은총 씨의 페달보드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많더라고요. 왜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을 하면서 그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을 하고 연주를 하는 김은총의 페달보드는 도대체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댓글들 많이 답니다. 네. 은총 씨가 저 이거 샀습니다. 네. 요거 페달보드에 올렸습니다. 네.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진짜 많이 사거든요. 왜냐면 저는 네. 은총 씨가 페달을 리뷰가 끝나고 사가는 걸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사갖고 오는 걸 많이 봤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 아 쟤네들은 저기 앉아가지고 좋다 좋다 말만 하지 안 샀을 것이다 안 샀을 것이다 라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 2편은 아마 김은총 특집이 되지 않을까. 아 저는 2편에 출연하지 않을 겁니다. 아, 그래요? 저는 10화 정도 됐어요. 10화 정도. 왜냐면 이거가 이어지려면 네? 어느 정도 이거를 만들어 놔야 돼 생각해요. 만약에 2화가 제가 나가잖아요. 네네. 아마 이거는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10화까지는 일단은 어느 정도 버프를 쌓아놓고 그래야지 이것도 좀 이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은총 씨 같은 경우도 페달보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김은총 특집은 한 3부작으로 3부작으로 해도 됩니다. 진짜 팩탐 특집 3부작으로 해도 돼요. 왜냐하면 뭐 제가 지금 버집에서 구매한 거를 네. 해도 사실 4개도 나올 그렇죠, 겁니다. 맞아요. 짜도 4개도 나올 건데 뭐 크게 쓰는 거 몇 개만 해도 뭐 이미 충분히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이 굳이 이거를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준영 씨의 페달보드 위에도 버즈비에서 구입한 페달들이 꽤 많이 올라가 있네요. 네.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제 페달보드를 잠깐 이렇게 봤는데 네. 왜 이렇게 많지 갑자기. 그리고 심지어 네. 저희가 네. 리뷰를 하면서 준영 씨를 언급한 이 펄스 같은 경우도 대부분 샀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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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나 다를까. 낚였어요 진짜. 네, 올가미. 저희가 이제 몇 명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아, 네. 뭐 기타 같은 경우에 빈티지한 기타들 나오면 까나미 형 얘기를 하거든요. 아, 까나미 형이 와서 그 기타 사갑니다. 네, 네. 그런 것처럼 네. 저희가 타겟팅을 해서 네. 이거는 분명히 준영 씨가 살 것이다. 네. 여지없이 네. 오셔서. 다 산 것 같아요. 거의 언급된 거는 네. 본의 아니게 뭐에 이끌린 것처럼. 네. 그만큼 은총 씨가 준영 씨의 네. 연주 스타일을 잘 이해하고 아, 맞아요. 맞아요. 이야기도 워낙 많이 하고 그래서 아마 더. 그렇습니다. 이제 페달보드를 한번 훑어볼 텐데 저는 쓱 봤을 때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굉장히 이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페달들과 진짜로 빈티지한 페달들이 공존을 하는 네. 멋진 페달보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렇게만 봤을 때 생각보다 이 박준영이라는 연주자는 페달을 많이 안 쓰는구나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한번 네. 트랜스포메이션 아, 일단 기타를 저한테 네. 맡겨주시겠어요? 네. 요렇게 열립니다. 아, 열립니다. 예, 안에도 살벌하죠. 네, 이펙터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거 보드 세팅하기도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할 수는 없었고요. 네네. 이제 A3 손박스에서 제가 이제
되게 오랫동안 제 보드를 이제 이렇게 도와주시고 계신데 네. 뭐 제가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될지 모르지만 보드가 되게 많아요. 네네. 다 만들어주시고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 보드는 뭐 해외 투어를 다니면서 컴팩트한데 소리를 좀 살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컨셉에 맞춰서 해주시고 이 보드는 이제 한 1년, 2년 정도 지금 이 셋으로 쓰고 네. 있는데 세부 페달만 가끔 바뀌고 쓰고 있는데 이제 뭐 요거는 제가 이 당시에 구현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음악적인 효과들을 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전 솔루션을 주신 거예요. 네. 이거를 써보고 이런 식으로 쓰면 아마 준영 씨가 생각하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게 되나요? 저런 게 되나요?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처음 꾸려본 거죠. 양 대표님께서 이렇게 다 세팅을 네네네네네. 해주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익숙한 페달들도 많이 보이고 색다른 페달들도 많이 보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시간이 허락한다면 하나 하나 다 사운드를 들려드리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네. 궁금한 페달들 몇 개씩 집어서 네. 여쭤보고 사운드를 들어보는 방식으로 저는 네. 지금 딱 봤을 때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러겠지만 화면상에 잘 안 잡히지만 얘가 도대체 뭔가 얘가 도대체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네. 일단 기타 잠깐 주시고 네네네네네. 사운드를 들어볼 수는 없지만 네. 일단 이펙터 설명만 짧게 네. 그 뭐 얘는 뭐 예를 들면 컴프레서다 뭐다 요 정도만 일단은 네. 전체 보드 개괄을 먼저 짧게 네. 설명을 드리면 제가 라이브를 할 때 음악이 이제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팝이나 록처럼 네. 뭐 백킹, 솔로, 뭐 그다음에 뭐 브릿지, 뭐 공간계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은 곡들이 너무 네네. 많고 곡 안에서도 너무 뭐 예를 들면 딜레이 템포도 많이 바뀌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많은 탭을 해야 돼서 뭐 실수도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고민이 있을 때 네. 이제 SA 스톤박스에서 이제 한번 그 미디 컨트롤러 네. 써봐라 제가 처음으로 써봤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 이제 제 모든 장비들이 거의 모든 장비들이 일로 들어가고 있고 네. 이거로 제가 이제 미디 신호가 되는 지금 이 앞에는 없는데 이제 뒤에 있는 모듈레이션이나 딜레이 리버브 메인 딜레이 리버브 같은 경우는 그 미디 신호를 이제 미디를 사용할 수 있는 네. 페달들이어서 여기 연결해서 제가 뭐 A라는 곡에 1을 누르면 이제 딜레이랑 리버브가 착 바뀌었다 네. 이런 식으로 착착착 바뀌어서 네. 이제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쓰기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한번 픽스가 난 셋업에 대해서는 문제 없이 그냥 네. 그냥 버튼 하나만 눕어서 바꿀 수 있게 이제 미디 컨트롤러를 메인으로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네. 순서대로 하면 이제 1번 창구에는 이렇게 두 개가 묶여 있어요. 아, 네네. 그래서 얘네 둘을 동시에 밟지는 않고 네. 그래서 이제 위에 올라온 패널들은 제가 라이브 시에도 온오프를 해야 되는 네. 친구들 밑에는 한번 켜두면 안 바꿔도 괜찮은 친구들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쪽은 굳이 따지자면 어떤 바이브 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훨씬 이제 제가 이제 피해자가 낚여서? 된 낚여 제대로 낚였던 첫 번째 사례인데 네. 아마 낚인 건 아니죠 좋잖아요. 아니 좋으니까 네. 근데 이제 낚였죠. 아무튼 네. 그래서 잘 쓰고 있는데 네. 이것도 일종의 뭐 레슬리 스피커 이런 맞습니다, 거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쪽을 묶어서 이 친구는 바이브예요. 좀 생긴 게 이래서 그런데 네. 너무 빈티지는 아니고요. 의외로 이 MJM이라는 페달에서 나온 60s 바이브라는 친구이고 이거 이제 프로토타입이어서 네. 지금 나오는 모델들은 좀 색깔이 이게 파란색이 예쁜데 어쩌다 보니 이거를 네. 딱히 프로토타입을 사고 싶어서 산 건 아니었고 메모리 그 당시에 이거밖에 없어서 샀는데 네. 이제 뭐 바이브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빈티지 계열이나 뭐 여러 유니바이브들을 여러 가지 갖고 계실 거고 저도 많이 써봤는데 이제 크기 가격 여러모로 되게 만족스럽고 소리 당연히 만족스럽고 네. 해서 애용하면서 쓰고 있는데 딱 노브 보시면 바이브 좋아하시는 분들은 완전 전형적인 바이브거든요. 스피드를 그렇죠? 이제 약간 큰 스피드 노브 네. 왜냐면서 발로도 할 수 그렇죠, 있고 그렇죠? 볼륨 인텐시티 있고 코러스 비브라토 노브가 있는 어떤 전형적인 네. 펄스는 뭐 제 설명보다는 버즈비 리뷰 검색해보시면 네. 아마 네. 너무 잘 아실 것 같고 네. 이렇게 한 채널로 맨 앞단으로 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여기에는 올리지 못했는데 이제 1번은 저는 와미를 놓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외에 여기로 들어가는 친구들이 이제 여기서 1번이라고 네. 볼 수 있어요. 2번은 모듈레이션인데 모듈레이션도 참 많이 썼는데 네네. 요 보드에서는 모듈레이션을 좀 컴팩트하게 쓰려고 우측에 있는 보스 네. 이제 MD200을 쓰고 네. 있어요. 이 친구도 미디 작동이 가능하고 네. 미디로도 쓸 수가 있고 그래서 또 나름 여러 가지 모듈레이션 소리들을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소리도 되게 좋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쪽에 있는 이렇게 디지털 계열의 장비들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앰프레스네요. 네네, 앰프레스도 제가 뭐 즐겨 사용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좀 모듈레이션이나 리버브 딜레이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라이브 여건에 맞게 사용하는 걸 선호해가지고 네네. 그렇게 쓸 수 있게 해서 일단 보스 MD200을 일단 이제 2단 둘째로 놓고 쓰고 있습니다. 여신 김에 여기 있는 이펙터 이름만 좀 말씀해 주시죠.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버즈비
위해서 구입을 했겠죠. 네. 예, 이게 또 이제 피해 목록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일단은 뭐 벤슨, 네. 이제 게르만 퍼즈. 네. 네. 그리고 이거는 벤슨 프리앰프고. 네. 벤슨 프리앰프는 사실은 이들 중에서 유일하게 네. 시그널이 이제 들어가는 있는데 여기로 연결돼 있는 게 아니고 네. 항상 켜져 있는 시그널 패스용으로 그렇죠. 사용을 하고 네. 있어요. 그런데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는 게 제가 퍼즈를 이제 많이 원래 즐겨 이것저것 많이 즐겨 네. 쓰는데 개인적으로는 퍼즈랑 이런 어떤 드라이브 질감을 주는 페달들이랑 믹스되는 거를 상황에 따라서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그쵸, 많아서 네. 곡에 따라서는 이제 콘서트 그러니까 쇼에서 좀 마가 뜨거나 제가 그럴 여건이 되면 네. 잠깐 살짝 열어서 끌 때도 있고 근데 이제 보통 기본적인 셋은 켜서 네. 약간의 그 드라이브감을 주는 용도로 벤슨을 이제 얘는 항상 켜져 있는 용도 네. 너무 사용한다고 보면 되고 이 친구는 저기 이제 페달 연결이 돼서 사용하고 있고 네. 네. 뭐 일단 그리고 앰프레스도 네. 한번 설명 뭐 이름만 네. 앰프레스 에코 시스템이랑 리버브인데 네. 2017년쯤에 나왔나 그랬을 맞아요. 거예요. 네. 당시 이제 큰 돈 주고 진짜 큰 돈이었었는데 그때 지금 많이 싸졌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장비들인데 뭐 소리 당연히 좋고 앰프레스는 시그널 좋고 어떤 좀 담백한 계열이어서 저는 되게 선호하는데 네네. 저도 이런 멀티 계열의 공간계를 많이 써봤거든요. 많이들 사용하시는 걸 다 써봤는데 그 중에서는 이 노브들이 비교적 물론 이것도 설명서를 좀 잘 봐야 되지만 비교적 직관적으로 지금 앞에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계열에서는 바로바로 원하는 대로 세팅을 바꿀 수 있는 페달이고 또 뭐 시그널도 그 소리도 되게 저는 담백하게 잘 들린다고 네. 생각해서 또 앨범이나 이럴 때는 또 다른 뭐 음악에 맞게 뭐 빈티지한 리버브나 딜레이를 쓰기도 하고 뭐 아웃보드 장비를 쓰기도 하지만 네. 라이브에서는 제일 원하는 소리들을 빨리빨리 뭐 뱅크도 사용할 수 있으면 사람 쓸 수 있는 용도로서 만족스럽게 지금 오랫동안 쓰고 네. 있는 메인 맨 뒷단 쪽에 배치되어 있는 페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닫고요.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퍼즈와 컴프레서 네. 네,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 어쩌다 보니까 이게 제가 이게 비슷한 회사들 제품이 그쵸? 되게 많아요. 보니까 요렇게가 같은 회사고 요렇게 같은 회사고 네. 엠프레스가 또 있고 네. 또 안에 보면 또 벤슨이 그쵸. 이렇게 있고 네. 이게 의도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이 보드는 좀 그렇게 그러네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 이쪽은 아마 다들 잘 아시는 네. 보스 블루스 드라이버랑 이제 DM2인데 네. 블루스 드라이버는 제 첫 어렸을 때 첫 페달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블루스 드라이버는 최근에도 다시 재조명이 많이 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 맞습니다. 그 뭐 부티크 페달들도 되게 좋고 많이 갖고 있지만. 이 페달이 갖고 있는 그 음색이 또 전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뭐 다른 이런 보스에서 나온 드라이브 페달들보다는 좀 트랜스퍼런트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 깨끗하고 네. 깨끗하게도 쓸 수 있고 게인을 많이 올리면 또 나름의 매력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많은 뮤지션들이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DM2 이제 보물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친구 참 고장 잘 나고 근데 이거는 이제 70년대에 나온 네. 오리지널 이제 빈티지 DM2예요. 이 친구가 재밌는 거는 이 리피트 그러니까 딜레이 템포를 네. 최저 가장 느리게 해도 네. 아마 요즘 딜레이만 익숙한 분들 이거 뭐야 고장났나 할 텐데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최저로 놔도 탁탁탁탁 거의 이 정도로 속도가 나거든요. 네. 이거보다 더 느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는 음악에 맞게 템포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그런 용도로는 쓸 수가 없고 저는 예전에는 이제 메인 딜레이 앞단에 놓고도 네. 많이 썼었는데 지금 또 좀 이따 설명드릴 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쓰고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페달을 쓰는 건 이 페달이 갖고 있는 음색이 정말 그쵸? 매력적이고 그래서 지금도 다양한 브랜드에서 리슈가 돼서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페달을 이제 예전에 사서 아마 제일 오래 쓴 페달 중에 하나일 텐데 제가 굉장히 다른 페달들로는 대체되지 않는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오래 써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왜 딜레이 같은 거 이제 피드백을 많이 올려서 어떤 효과를 만들 네. 때나 이럴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템포의 폭이 좁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가 쉽고 이 정도면은 소리가 뭐 확 꺾이고 이 정도면 슬슬 작동된다라는 개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피드백을 많이 줘도 소리가 기본적으로 좀 다크하고 어둡기 때문에 많이 준 상태로 연주할 때도 또 그 매력이 있는 페달이어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요거는 컴프레서. 네. 컴프레서는 뭐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많이들 아시는 컴프레서. 컴프레서다.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고. 네. 이건 퍼즈 스탱이라고 네. 저한 같이 음악도 했었고 지금 아톰 뮤직 카트라는 밴드에 이제 훈조라는 친구가 선물로 준 건데 이 페달은 제가 재미있는 기억이 있는 게 제 밴드 줄리아드림은 처음 미국 투어를 갔을 때 같이 투어를 돌던 밴드의 기타리스트가 이걸 썼었어요. 근데 저는
은총이 형 잘 알겠지만 이제 막 그 당시만 해도 빈티지 퍼즈 아니면 퍼즈가 아니야 약간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그 친구가 그걸 쓴 걸 보고서 예. 에이 저 뭐 저런 걸 써 이랬었어요. 근데 소리가 좀 좋아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한국에 와서 몇 년 지나서 친구가 쓰는 걸 보고 너무 좋아했는데 이제 선물로 줘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뭐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밴더나 아니면 뭐 퍼즈 페이스 같은 어떤 완전 빈티지한 계열은 아니지만 네. 노브를 설정함에 따라서는 그런 소리도 낼 수 있고 되게 매력적인 게 어택 노브인데 네. 이 친구를 줄이면 이제 막 게이트 걸린 것처럼 뭐 예를 들면 톤밴더 MK 1.5 이런 애들처럼 뜨뜨뜨 끊어진다든지 뭐 그래서 조금 매력적인 소리들을 쓸 수 있어서 잘 쓰고 있고 이 빈티지 퍼즈들이 라이브에서는 좀 볼륨이 좀 작은 문제들이 네. 종종 있어서 이게 커지진 않아도 작아지진 말아야 되는데 소리가 작아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레코딩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라이브에서 좀 문제가 될 때가 많은데 이 친구는 딱히 그런 것도 아니어가지고 레벨에 대한 스트레스도 좀 갖지 않아도 되고 되게 저는 이제 좀 잘 매력적으로 쓰고 있는 좋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쓱 보니까 저도 페달보드 꾸미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고 샀다 팔았다를 엄청 많이 했었고 그쵸, 지금은 물론 정착을 했지만 네. 이 준영 씨의 페달보드를 보면서 사운드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네. 확실히 준영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의 밴드도 가지고 있고 세션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대에서 이 돌발 상황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모든 뮤지션들이 그렇지만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페달보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미디 컨트롤러 같은 경우를 처음에 이제 저도 약간 거부감이 있었던 네. 건 미디 컨트롤러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뭔가 또 거치게 되고 그쵸. 기타리스트들이 이제 제일 싫어하는 게 특히 뭐 톤러스 이런 거잖아요. 뭐 이게 버퍼냐 뭐냐 이게 저는 저도 예전에는 많이 신경 썼는데 네. 그리고 이제 케이블도 당연히 이중으로 네.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톤러스라는 걸 별로 신경 안 쓰게 됐거든요. 뭐 그게 아니더라도 공연장 마이크부터 그 케이블 이 모든 그쵸. 거를 감안하면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거 실제로 요즘에는 그 소스 오드에서는 어떤 이펙터가 나오냐면 네. 이펙터를 9개 거친 소리를 재현하는 이펙터들도 나와 있어요. 몰랐는데 네. 그 예전에는 버퍼를 굳이 대서 소리를 다시 복원하는 쪽에 포커스가 있었다면 네네, 그게 사실 근데 뭐 다들 저보다 다른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60년대 이럴 때는 앰프 막 링크해서 쓰고 그쵸, 그랬잖아요. 그쵸. 그거야말로 진정한 톤러스의 향연인데 마치 옛날에는 절대 그런 게 없었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장비라는 건 뮤지션의 필요와 어떤 환경적인 여건에 의해서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맞습니다.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최대한 나의 편의와 최대한 사고를 줄이고 그다음에 연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하면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서 그런 게 좀 더 반영이 된 페달 보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멋지고 완성도 높은 페달 보드를 확인을 하고 있고요. 사운드를 그러면 뭐 다 들려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네네. 이펙터 몇 가지도 들어보고 조합해서 사운드를 들어보는 네네네. 걸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가장 하겠습니다. 가장 좋아하시는 톤 몇 개 좀 골라서 네. 이 보드가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보드랑 가장 다른 차이점은 지금 이렇게 눈설미 있으신 분 알겠지만 딜레이 페달이 세 개나 있어요. 네. 뒤에 있는 밑에 있는 엠프레스가 있고 네. 분화가 분화랑, 있고 DMP가 네. 있잖아요. 네. 용도가 조금씩 다른데 네. 일단은 만약에 저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템포에 맞춰서 딜레이를 쓰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순간들에는 이제 엠프레스 딜레이로 미리 곡에 맞게 제가 해서 여기 저장을 해서 여기랑 연동을 시켜놓는데 네. 그 앞단에 분화를 걸어서 네. 예를 들면은 뭐 슬랩백으로 쓴다든지 네. 아니면은 아예 이걸 다 드럼을 다 연결을 해갖고 그냥 어떤 불규칙한 여러 소리가 나는 방식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2단으로 딜레이 쓰는 것들도 역시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데 네. 제가 소개하고 싶은 방식은 지금 1번, 2번, 3번에 보냐 얘네 둘이 묶여 있어요. 네. 얘네 둘을 동시에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데 네. 무슨 말인고 하면 드라이브 단보다도 앞에 있거든요. 저희가 제가 어렸을 때도 이제 이펙터를 잘 모르고 있을 때 네. 검색을 해보면 공간계는 무조건 드라이브 뒷단, 이런 거에 대한 게 있잖아요. 사실은 뭐 고장 나는 것도 아닌데 네. 왜 앞단에 놓고 써볼 생각 안 했나 싶을 텐데 뭐 자꾸 얘기해서는 했지만 미국에서 제가 사이키델릭 페스티벌에 네. 네. 초대받아서 공연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밴드랑 서로 가까워져서 다음날 그 밴드 공연하는 타임에 제가 협연을 하게 돼서 네. 거기에 이제 그 리더 겸 아니 저기 보컬 겸 기타리스트가 네. 이제 저를 중간에 노래라도 내려가고 제가 그 올라가서 그 친구의 보드를 써야 되는 일이 네. 있었어요. 그런데 연습을 하루 이제 잡고 하는데 딜레이 페달이 이상한 위치에 있는 거 뭐야 이거 왜 맨 앞에 있는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우와 이건 완전 다른 소리구나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그쪽에서는 해외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하고 그쵸. 있더라고요. 어, 그리고 지금은 국내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이제 한 효과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보통은 이제 체인의 맨 뒷단에 놓지만 그렇게 해서 공간계를 많이 주는 것과는 사뭇 다른 효과를 네.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잠깐 리버브를 끄고 네. 뭐 드라이브를 한번 걸어볼게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소리인데 네. 앞단에 만약에 이제 리버브를 얘를 걸면 네. 이렇게 리버브가 딜레이 아직 드라이브 안으로 들어가는 네. 개념인 거잖아요. 이런 소리는 그 뒷단에 놓으면 안 나는 소리거든요. 안 나죠. 그래서 이런 식의 매력을 가질 수 있는 네. 조합이고 마찬가지로 당연 얘를 저는 이제 앞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에 있는 애들은 이제 키고 끌 수 있게 하는 애라서 네. 얘를 끄고 얘를 키면 오 얘를 좀 많이 걸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리버브가 드라이브보다 앞에 있는 거죠. 네. 딜레이가 그렇죠. DM2가 네. 네. 요것도 아 좋다. 뒤에 있는 것과는 다른 네. 효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페달을 너무 좋아해서 이게 두 개 있으면 앞대도 들고 뒤에도 넣고 싶은데 들고. 아쉽게도 네. 이걸 하나 더 사세요.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렇게 쓰고 있고 네, 네 그래서 뭐 요런 요 솔루션 되게 좋네요. 뭐 네. 저희도 이제 뭐 예전에 뭐 팩탐이나 할 때 토론테크 할 때 법칙이 무조건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설명드렸는데 이게 가장 좋은 예시입니다. 이게. 네, 저희도 그런 테스트들 많이 봤거든요. 네네. 리버브랑 딜레이 위치 바꾼다든지 오, 좋죠, 네, 좋죠. 리버브 뒤에다가 모듈을 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몇 번 컨텐츠를 네. 준비를 했던 적도 있어요. 네. 근데 네. 이제 형님도 아실 거고 형도 잘 알고 있겠지만 저희가 실제로 레코딩 상황에서는 네. 여러 가지를 조합을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병렬로 네. 연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네. 할 수가 있잖아요. 믹스 값 조정을. 근데 이제 라이브에서는 아무래도 상황적인 것들이나 여러 가지 제한적인 상황들이 있어서 그걸 좀 하기가 어려울 텐데 네. 뭐 앞쪽에 놓는 시도를 했거나 이렇게 자리를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조금 새롭고 환기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오늘 가장 핵심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얹자면 그런 시도를 할 때 굳이 꼭 되게 비싼 페달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네네. 않아서 저는 만약에 저렴한 페달을 뭐 써도 된다라고 뭐 이렇게 하기엔 뭐 저 비싼 페달 많이 갖고 있지만 비싼 페달에다가 이 케이블 가격만 해도 네네네 그렇긴 하네요. 달나라 가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이거 말고도 보드가 네. 페달이 되게 많지만 그 다 비싼 걸 갖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꼭 그 시도를 할 때 아 이게 뭐 좋은 거 아니면은 뭐 톤로스가 생기지 않을까 뭐 레인지가 좁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고 뭐 저도 뭐 비싸다는 거 부티크 막 다 써봤는데 그냥 자기가 좋은 게 장땡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 줄리아 드림의 박준영 씨를 언급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할 때가 언제냐 퍼즈거든요. 아, 네. 네네네. 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빈티지 성향을 가진 퍼즈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네네네네. 네, 이 퍼즈 스탱의 사운드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사운드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퍼즈 스탱을 한번 들려드려볼게요. 지금은 네. 여기에 연결돼 이런 소리입니다. 이게 배음이 엄청나네요. 근데 이제 어택을 올렸을 때 생기는 아 어택을 줄여야겠군요. 네. 줄여 생기는 게 예를 들면 이런 우리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방구 소리 네. 아니면 네. 살짝 올리면 서스테인을 물론 저희가 퍼즈를 쓸 때 서스테인 길어지는 걸 기대하기도 하지만 네. 뭐 저는 이런 소리도 좋아해요. 어, 그쵸.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이 노브를 사용하면 네. 또 매력적인 소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소규모 공방으로 만들고 지금 단종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하나 갖고 싶네요. 그 이왕 아까 그 처음에 들려주셨던 톤도 좋은데 네. 그런 것처럼 그 준영 씨만의 좀 약간 시그니처 같은 또 다른 톤 하나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저 다른 톤 아니면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이게 단데 아니 그러니까 뭐 약간
그 저희가 이펙터 타임에서 보여주는 아까 어떤 좀 전형적인 톤 말고 아 저는 이런 톤도 씁니다 하는 뭔가 좀 좀 특별한 톤이 있을까요? 아 그러면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요거를 네.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데 저희 흔히 생각했을 때 있는 뭐 핸드릭스나 이렇게 네. 옛날 연주자들의 바이브의 어떤 그 낙차 큰 커브도 좋지만 살짝 걸고 그 상태에서 저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딜레이를 이중으로 거는 네. 거예요. 그래서 뭐 템포에 맞게 뭘 걸었다고 가정을 네. 하고 그 앞단에 슬랩백으로 짧게 예를 들면 뭐 딜레이를 하나 더 네. 걸고 이제 그러면 이제 타락타락 하면서 no. 그 슬랩백은 그 짧은 타임 그리고 템포에 맞는 애는 템포에 맞는 애 하고 얘를 살짝 걸어서 디폴트 톤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뭘 솔로 아니더라도 그냥 뭐 이런 것들이야말로 이 아티스트한테 그렇죠. 느낄 수 있는 그 색깔이 저희가 맞아요. 시그니처 사운드. 제가 지금 사실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 그 이게 좀 시간이 좀 길어져 네. 조금 아쉽네요. 그러니까 이런 그 오늘 이 보셨을 때 어? 나 저 소리 되게 궁금했었는데 하시는 분들의 의문점도 좀 많이 풀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팩트하면서는 좀 일반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게 많이 풀어서 알려드렸는데 네. 이 준영 씨가 특이하고 이런 아까 그 고정관념을 깨는 그리고 이렇게 걸었을 때 이런 톤을 얻어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많이는 뭐 못 보여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좀 그 시간 관계상 뭐 많이 더 보여드릴 수는 없었는데 이렇게 좀 풀어주니까 저도 재밌고 저 정말 재밌어요. 네. 보시는 분들도 다 이펙터 덕후들이어서 아. 저도 그렇고 그러면 정말 시간이 없지만 네. 하나만 더 뭐 이렇게 있을까요? 하나만 마지막 진짜 마지막 하나만 더는 뭐 하나 해보면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한 개념은 아니고 그 테이밍 팔라라는 유명한 네. 밴드가 아, 그래, 이런 거 했었던 작법 방식인데 이제 원래 그 드라이브 앞단에 공간계를 넣는 거는 이제 많은 그 밴드들이 네. 하는 방식이긴 네. 한데 앞단에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리버브를 앞단에 놓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뒷단에 컴프레서를 놓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컴프레서는 뭐 잠시만요. 그렇죠. 사실 보통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컴프레서를 그러면 이제 공간계가 컴프레서 안으로 들어가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잠깐만요. 공간계를 끄면 이제 공간계만 키면은 뭐 그래 이렇게 쭉쭉 가잖아요. 네. 근데 의도적으로 살짝 잡아주는 거예요. 소리가 약간 압축이 되는 네, 거죠. 이렇게 근데 되네요. 그 살짝 이렇게 압축되는 그 값을 이제 릴리즈나 어택 값으로 조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려다 나간다 확 잡히죠. 이거를 더 많이 걸 수도 있고 이제 믹스나 이런 양을 더 많이 하면 네. 더 할 수도 있고 네, 연주 좀 길게 좀 들을 수 있나요? 이게 재밌네요. 원래는 이렇게 그 리버브가 원래는 쫙 퍼져야 그죠? 되는데 이 안에 갇히면서 뭉치니까 리버브 색이 더 진해지는 거죠. 그래서 리버브를 쏟아져서 맞는다는 느낌보다 리버브를 이렇게 싸다구를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리버브가 와 샤워한다는 느낌은 넓게 쫙 퍼져서 네. 와 이런 느낌인데 이건 지금 물방울을 때리는 느낌. 네네. 되게 인상적이네요. 그러니까 보통 컴프레서는 앞단에 많이 배치되다 보니까 용도를 우리가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용도에서는 소리를 압축해서 뭐 균일하게 만들어준다든지 좀 많이 걸어서 어떤 특이한 특정한 톤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역할인데 그렇게 하고 뒤에 아무리 리버브를 많이 걸어도 이렇게는 나지가 그렇죠. 않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이렇게 사용하는 걸 처음 보고서 와 진짜 별의별 접근이 다 있구나 그러니까 싶었어요. 이게 컴프레서를 진정한
이펙터로 사용하는 방식인 것 생각이 들어요. 네. 어, 접근 자체가. 그래서 이 해외에서는 어떤 분위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 오랜 시간 밴드 생활을 하고 많은 기타리스트들을 만났을 때 항상 저는 느꼈던 부분이 악기도 그렇고요. 이 가장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실험적인 행보를 보여야 되는 음악씬에 악기 쪽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맞아요. 게 맞아요. 진짜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생각했던 기타가 특별한 기능을 달고 나온다든지 이펙터에 뭔가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다든지 이러면 일단은 색안경부터 끼고보는 게 진짜 사실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준영 씨를 이 아티스트 기어 특집의 첫 번째 손님으로 모신 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저도 똑같이 그런 생각이었어요. 드는 이유가 천편일률적인 이펙터 체인이 있거든요. 아, 네,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드라이브 그 다음에 위상계, 네, 공간계 네, 네, 네. 보통 이렇게 앞에 컴프 네, 네, 이런 식으로 짜야지만 사운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연주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특히나 그리고 처음에 이 이펙터에 대한 이해가 없는 연주자가 세션 분들이라든지 프로 뮤지션 그쵸, 혹은 그쵸. 선생님들한테 여쭤봤을 때 야 리버브는 무조건 제일 뒷단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이유가 그래야지 가장 컨트롤 하기가 쉽고 맞아요. 어, 가장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사운드에 가장 접근이 쉽기 때문에 그런 체인 구성이 짜여진 건데 그 틀을 이 준영 씨는 과감하게 깼고 실제로 이렇게 시도를 하는 연주자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나타나고 맞습니다. 있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음악에 정답이 없고 이펙터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손님으로 준영 씨를 모신 걸 아, 잘했다. 너무 좋네요. 어. 영광입니다. 어. 아 저도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아 이게 을총 씨의 아이디어가 저는 한 회 정도 이 특별한 시간을 만드는 정도로 그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은총 씨 의도가 정말 잘 전달이 됐습니다.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페달보드를 소개를 시켜주는 게 단순하게 어떤 장비를 쓰고 있고 어떤 소리가 난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 시간이었고 오늘 정말 뜻깊고 즐거운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오늘 너무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맨날 보는데도 또 이렇게 저희들은 이제 둘이서는 뭐 이런 얘기 그냥 이렇게 하루 종일 장비 얘기로 수다 떨고 하는데 그래서 뭐 형이 이제 뭐 방송에서 줄려야 되는 박준영 씨 얘기할 때 가끔 저한테 사적으로 들어서 야 이거 한번 이러면 제가 이제 낚여서 며칠 있다가 버짐해서 카드로 막 2개월 3개월 결제하고 맨날 가고 그랬었는데 보람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 오늘 보여드린 페달들 같은 경우는 버즈비에서 판매하는 페달들도 있고 아닌 페달들도 있기 때문에 더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아티스트를 초청을 해서 이런 뜻깊은 시간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아 이거는 바라면서군요. 바라면서. 약속 드리면서인데 보통 아직은 약속을 드리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